번도 안 봤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여러분, 여행 스케치였습니다. 아, 잠깐만요. 한 번 더! 아, 두 분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 이렇게 길어요? 네. 바쁘신가요?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오셨어요? 잠깐만, 두 분 잠깐만요. 네, 아. 그럼 다시 한번 여행 스케치 두 분 좀 모실게요. 여러분, 저희 지금 집에 갈까요? 놀이방 가실 거예요? 마포 갈비집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이 있죠? 이분들은 시간이 없는데, 어제 오셨던 분 계신가요? 어제도 멋있는 가수분이 오셨는데 어제 핫파데이 왔었죠. 네, 묻지 마시고 네. 어제는 잊어버리고 네. 오셨는데 아쉽 가셨어요. 앵콜 받고 했는데 네, 그래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죠 여러분? 네! 뭘로? 박수 함성? 아 그리고 너무 잘생기셨고 몸매도 날씬하시고 노래도 잘하고 여러분 한 번 더 아 정말요? 저희 지금 추울까봐 아 추울까봐? 네. 아, 그거는 우리 그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네. 저희가 주최측에서 걱정하면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입니다. 새우젓 축제 두 번째 날 마지막 수면 무대 무대인데 네. 엔딩을 오시는 가수분들은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기획하신 변수혁이 손들어 보세요. 네. 변수혁이 감독이 두 분을 이렇게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 분위기 아쉬우니까 한 곡 더 어떻게 앵콜 괜찮을까요? 어려운 부탁인데 괜찮을까 좀 괜찮습니다. 어떻게 추억하고 아 그렇죠. 애들이 더 기분 좋았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 좀 한 곡 앵콜을 여러분 박수로 조금 더 아니 어디 집에 가실 생각들 안 하시고 나 집에 가야 되시죠. 그렇죠. 집게 좀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더 신나는 곡으로 달릴까요? 아니면 그럴까요? 그러면은 여행 스케치의 그 주제곡이라고 했으니 여행 스케치 여행 스케치라는 곡인데 제가 이 노래 중간에 둘 셋 하면 네, 여러분들이 함성을 외쳐주시는데 오늘 구호는 뭘로 할까요? 새우젓. 네, 네. 네, 우리 여행 스케치 팬클럽 회장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멀리 들어. 아유, 오늘 한 번만 해, 오늘 한 번만. 네, 봐줬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좋다, 분위기 좋다. 네, 어머니 저희 이거 갖고 가요. 어머니? 아, 여기 우리, 아까 그 생일 맞으신 분이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분이 진짜, 우리 어떻게 뭐 안 달릴 수는 없는데. 아 이거 정말 사실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합시다. 저희 두고 갈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2판4판 2판4판 여러분 여행 스케치 많이 투표해 주세요. 놀자. 슬기야 오늘 분위기 좋다. 아유 괜찮다. 서비 잘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곡을 달릴 텐데 네. 이번 곡은 오늘 생일 맞으신 우리 누님께 제가 사랑의 세레나데를 한 곡 선사를 하고 예정이 없던 곡이죠. 예정이 없던 곡인데 이거 끝나면 또 신나게 달려올 텐데 아까 그 둘 셋 하면 여러분들 구호를 새우젓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새우젓 그러면 내가 새우 우리 여러분 저한테요? 제가 새우젓 축제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세요. 아시죠? 뭘 너무 이렇게 새우젓 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순복씨 힘들잖아요. 아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일단 질문 우리 그 생일 맞으신 언니께 들려드릴 곡이 그 사랑의 세레나데인데 혹시 그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아세요? 지금 축하 노래인데 저 앞에 있대요. 그냥 성악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꾸 앞에만 보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우리 위도 아래도 보지만 앞에만 봐 계속 앞에만 보라고 하시는 그 성악가들이 벨칸토 창법이라고 있잖아요. 그 창법으로 제가 오늘 생일 맞으신 주인공께 선물을 해드릴 겁니다. 저만 찾아오셔야 돼요. 이거 끝나면은 신나게 한번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또 쳐다